안녕하세요, 힙입니다. 이번에는 오랜만에 이제 포켓몬 관련된 피규어를 가지고 왔는데 바로 포켓몬 퀴즈예요. 이거 같은 경우는 포켓몬 퀴즈 8대야 지방편이고 8대야 지방의 포켓몬들이 주인공입니다. 이 제품은 2023년 5월 29일에 나온 거고 이거 하나당 220엔이에요. 한국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4,000원에 구매를 했고 아마 이게 대형마트, 이마트나 그런 데서는 아마 2,900원에 판매할 것 같은데 이게 원래 제가 나오자마자 바로 구매하고 싶었는데 그때 제가 구매를 하지 못해서 이렇게 뒤늦게 가지고 와봤습니다. 제가 정말 좋아하는 포켓몬들 위주로 다 되어 있어요. 저는 이 중에서 두 마리만 빼고 가지고 왔는데 바로 나와랑 꾸악스만 빼고 가지고 왔습니다. 이 제품이 인기가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코라이돈과 미라이돈, 이번에 나온 9세대 포켓몬, 전설의 포켓몬인데요. 이렇게 쌍으로 나와가지고 이게 좀 인기가 있었어요. 이 코라이돈과 미라이돈 같은 경우는 큰 박스, 이 작은 게 24개 들어있는 큰 박스에서 하나씩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어떤 포켓몬이 얘네 들어있는지 이런 식으로 겉에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. 위에도 마찬가지로요. 열어보면 오, 굉장히 괜찮게 나왔는데요? 그리고 이 제품이 시관이다 보니까 이렇게 껌이 들어있는데 아마 이게 한국에 들어올 때는 껌은 없을 거예요. 일본 제품에서만 아마 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코라이돈이 굉장히 멋있게 나왔어요. 이 눈이나 얼굴 표현도 괜찮고요. 이 코라이돈 같은 경우는 격투 드래곤 타입이고 패러독스 포켓몬인데 이런 식으로 앉아있는 건가? 서있는 건가? 좀 애매한 자세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머리는 약간 인디언처럼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. 아무래도 과거에 존재했던 그 코라이돈 포켓몬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바로 미라이돈까지 한번 열어보면 미라이돈은 더 멋있게 잘 나온 것 같아요. 그리고 특히 이 눈 표현, 눈이 약간 도트? 그런 픽셀 같은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게 특징이거든요. 근데 그것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이 배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코라이돈은 격투 드래곤, 미라이돈은 전기 드래곤, 과거랑 미래 이렇게 패러독스 포켓몬으로 나온 전설의 포켓몬인데 이런 애들은 쌍으로 같이 놔줘야지 더 멋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포켓몬 퀴즈는 이 아래가 이렇게 뚫려 있는 게 특징입니다. 그리고 이거는 플라스틱? 비늘?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. 이렇게 만지면 눌려요. 그 다음에는 한번 뜨아거를 열어보면 뜨아거도 굉장히 귀엽게 잘 나왔어요. 이번에 9세대 8대야 지방 스타팅 포켓몬이 바로 나우와, 뜨아거, 꾸악스 이렇게 세 마리인데요. 저는 이 중에서 뜨아거만 가지고 왔었습니다. 바로 포켓몬 퀴즈 이 전편에서도 나우와, 뜨아거, 그리고 꾸악스가 나왔었는데 바로 이런 식으로 나왔었어요. 이것도 포켓몬 퀴즈고 이렇게 똑같이 스타팅 포켓몬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포켓몬이 나왔더라고요. 다만 이렇게 포즈만 약간 다르고요. 근데 이 나우와랑 꾸악스 같은 경우는 거의 포즈가 비슷해가지고 저는 따로 구매를 하지 않고 이렇게 뜨아거만 새롭게 구매를 해봤습니다. 그리고 확실히 뜨아거가 이렇게 좀 귀엽게 웃고 있고 팔까지 벌리고 있어서 더 귀여운 것 같아요. 똑같이 나왔죠? 그리고 바로 미니브를 한번 열어보면 생각보다 귀엽게 잘 나온 것 같아요. 이 미니브 같은 경우는 풀 노말 타입이고 올리브 포켓몬이에요. 딱 봐도 약간 올리브처럼 생기지 않았나요? 이런 식으로 정말 간단하면서도 귀엽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. 이렇게요. 그리고 바로 맛보돈을 한번 열어보면 맛보돈도 진짜 귀엽게 잘 나왔는데요. 이 맛보돈 같은 경우는 노말 타입이고 돼지 포켓몬이에요. 약간 메이플 스토리의 그 리본 돼지? 그거랑 약간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진짜 귀여운 것 같아요. 그리고 맛보돈이라는 이름이 좀 잔인한 게 맛이 좋은 돼지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진짜 귀엽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. 빠모 같은 경우는 정말 인기가 많은 포켓몬 중 하나인데 짠! 오! 헐 대박! 빠모 너무 귀여운데요? 이 빠모 같은 경우는 전기 타입이고 쥐 포켓몬인데 이게 매 세대마다 전기쥐 타입의 포켓몬들이 나오잖아요. 피카츄, 피츄, 그리고 마이농, 플러시, 뭐 데덴넷 이런 포켓몬들이 매 세대마다 나오는데 이번에 9세대에서는 바로 이 빠모가 그 주인공입니다.
그러다 보니까 좀 인지도가 그래도 있는 포켓몬인데 정말 귀엽게 그리고 깔끔하게 잘 나왔어요. 이런 입도 정말 귀엽고요. 바로 나옹이. 오! 이 나옹 같은 경우는 로켓단의 그 마스코트로 알려진 포켓몬인데 생각보다 진짜 귀엽게 잘 나온 것 같아요. 근데 이 나옹이가 왜 이제서야 나왔는지 그게 좀 의아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서라도 나온 게 그게 어딘가요? 그리고 바로 피카츄랑 피츄 같은 경우가 이번에 같이 나왔더라고요. 이것도 한번 뜯어보면 피카츄 같은 경우는 정말 이 포켓몬의 마스코트죠. 정말 대표하는 그 포켓몬인데 깔끔하게 기본적으로 잘 나왔습니다. 도색도 깔끔하고요. 그럼 바로 이제 피츄로 넘어가보면 와 대박. 피츄도 생각보다 정말 귀엽게 잘 나왔는데요. 근데 얘네들이 원래 입이 원래 도색이 없는 건가? 이 빠모도 입이 없었거든요. 이거는 나중에 제가 뭐 이렇게 칠해주던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국은 있는데 너무 안 보여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. 근데 이렇게 피츄랑 피카츄가 같이 나와서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.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이 사이즈가 좀 얼굴이 좀 작게 나왔으면 이렇게 옆에 놨을 때 좀 어울리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. 그 다음에는 핑복. 이 핑복도 생각보다 진짜 귀엽게 잘 나왔습니다. 이 핑복 같은 경우는 바로 럭키가 진화하기 전인 포켓몬인데 와 생각보다 진짜 깔끔하게 잘 나왔는데요. 이렇게 포켓몬 키즈에 맞게 구멍이 뚫려 있기도 하고 땡글땡글하고 도색도 깔끔하고요. 근데 이 핑복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럭키랑 해피너스가 이전에 나왔었는데 드디어 하나의 세트가 완성되었습니다. 핑복, 럭키, 그리고 해피너스. 그리고 바로 에버라스를 열어보면 오 에버라스도 생각보다 귀엽게 잘 나왔어요. 에버라스 같은 경우는 워낙 성능이 좋은 포켓몬이어가지고 얘도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은 포켓몬 중 하나인데 너무 귀엽게 표현이 잘 돼서 나온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바로 파피코랑 파피코리가 나왔는데 이것도 빠르게 한번 열어보면 이 파피코가 진짜 귀엽게 잘 나왔어요. 이 파피코는 3세대에서 나온 포켓몬인데 비행 타입이거든요. 근데 이렇게 이게 구름 같은 게 날개인데 구름 위에 뭔가 새가 얹어있는 그런 느낌의 포켓몬입니다. 너무 귀엽게 잘 나왔다. 그리고 바로 파피코리도 한번 열어보면 이번에 파피코리도 진짜 귀엽게 잘 나왔어요. 이 파피코리 같은 경우는 비행 드래곤 타입이어서 이게 새가 아니라 드래곤 타입이에요. 그게 좀 특이한 포켓몬인데 그래도 이렇게 세트로 같이 나와줘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퀄리티도 괜찮고요. 이거는 파피콜이랑 여기 옆에 또 파피콜을 몇 마리 더 같이 놓아도 진짜 귀여울 것 같은데요. 네, 이렇게 포켓몬 키즈 팔대야 지방편을 다 확인해봤습니다. 확실히 점점 이제 퀄리티가 좋아지고 정말 귀여운 포켓몬들 위주로 나와가지고 이 제품도 정말 추천하는 제품 중 하나인데요. 특히 이번에는 이렇게 진화체들이 같이 있어서 더 귀엽고 그리고 이렇게 빠모나 맛보던처럼 정말 귀여운 애들도 나와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